여름철엔 잠을 잘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잠을 잘 못 자면 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 인지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혈당과 혈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연속 보도를 통해 이른바 꿀잠의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침실 온도의 비밀에 대해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면 장애가 없는 두 남성을 섭씨 22도의 서늘한 방과 25도 방에서 각각 자게 했습니다. 서늘한 방의 남성은 잠들면서 이불을 덮습니다. 두 남성 모두 잠을 잘 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어떻게 주무신 것 같아요? 크게 불편한 건 없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덥진 않으셨어요? 네, 딱히 덥다고는. 하지만 잠잘 때 뇌파를 살펴보니 서늘한 방의 남성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이브가 너무 잘 나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뒤척거리고 하는 거 봐서는 아직 깨어있는 상태.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 결과 서늘한 온도는 잠에 쉽게 들게 하지만 깊은 잠은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는 동안 저절로 체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함을 추위로 느껴 뇌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에어컨은 취침 후 1시간 이내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1도 정도 체온이 떨어질 때 가장 좋은 수면을 취하게 되고 수면에 잠에 들기도 편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체온은 피부의 표면 체온과 심장, 내장 쪽의 중심 체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숙면은 몸 중심 체온과 관련이 깊습니다. 몸 중심 체온이 깨어있을 때보다 1도 낮게 유지돼야 숙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피부를 약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피부 혈관을 이완시켜서 몸의 중심에 모여있는 열을 계속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워도 잠옷을 입거나 가벼운 이불을 덮어야 잘 잔다는 옛말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30분 이상 반신욕을 하는 건 숙면에 도움을 주지만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